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양희애입니다. 봄 날씨가 찾아오나 했더니 또 추워졌어요. 그 덕에 미세먼지는 조금 옅어진 것 같지만 산책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단단히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땀내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산책하시고 뜨끈한 물에 샤워하시고 라면도 호로록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군침이 돕니다. 그래도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날씨 기다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곡은요. 산책하기 좋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새들처럼 듣고 올게요. 네, 첫 곡 변진섭의 노래 새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가사가 어쩜 이리도 예쁠까요? 이 노래를 들으며 파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그래도 좀 추워지니까 파란 하늘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추위가 조금은 견딜만 합니다. 저에게 이 새들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요. 우리 성동구에 구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동구립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세요. 1년 동안 갈고 닦으신 실력들을 유감 없이 뽐내는 자리죠. 저는 합창단 공연 때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요. 몇 년 전인가? 그때 파란색 드레스를 입으시고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율동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합창이 좋았던 건 물론이고 표정까지도 완벽했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배웠어요. 우리 구립 합창단 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시니어 합창단 어르신들도 뵙고 싶고요. 극단 분들도 네 뵙고 싶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알고 있으면 유익한 성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배달음식과 온라인 주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우리 구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가 1동과 송정동에 각 3개소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재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운영이 됩니다. 잘 버리면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등 8가지가 주요 수거 품목인데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일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모아두자니 너무 많아서 집에 방치된 아이스팩 하나씩은 있으시죠? 각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구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아서 조기 판매 종료가 됐던 성동사랑 상품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인율은요 10%나 된다고 해요.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최대치로 구매를 해서요. 장 볼 때, 밥 먹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금 영수증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역 경제도, 가정 경제도 살려보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명의 노래, 사랑한 후에,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올게요. 네, 이번 시간은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성동 뮤직박스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하단에 댓글로 듣고 싶은 곡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사연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 답답한 마음 터놓을 곳 없으신 분들,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립니다.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지금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저는요, 대본을 쓰면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어떤 곡을 준비를 해갈까 등등요. 근데 이번 주에도 사연이 없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진행은 저희가 하지만 이 공간을 꾸미고 채우는 분들은 우리 산책하시는 구민 여러분인 거 알고 계시죠? 혼자 하는 방송보다 함께하는 방송이 더 즐겁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맘카페 올리시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도 맘카페 회원인데요. 별일 아니어도 서로 일상을 나누고 또 조언도 듣고 위로도 듣고 토닥토닥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동물원의 해화동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동물원의 해화동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옛날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노래를 다 듣고 나면 뭔가 아련함이 자꾸 남아요.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예전의 기억들을 곱씹어보게 만들고.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가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노래 가사들도 정말 좋은 노랫말들이 많은데요. 이상하게 가슴 쿵하게 만드는, 뭔가 찡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소중한 것을 잊고 산다. 이 노래 가사처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은 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빵빵 자동차가 아니고요. 마시는 차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홈카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홈카페란 카페에 굳이 가지 않고 집에서 카페에서 파는 것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기계 등등을 구비하시고 정말 열 카페 안 부럽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기분 좋게 차를 드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사실 요즘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자다가 시계 보면 1시간 지나가 있고 또 겨우 막 잠을 또 자요. 일어나면 또 1시간 지나고 있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다 보면 출근 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차는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요, 평소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좋다고 하는데요. 호흡기에도 좋아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조도 굉장히 간단해요. 대추를 두세 토막으로 자른 다음 물에 그냥 끓이는 거예요. 대추 자체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은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갈증이 나고 몸이 축 처져 있으신 분들은 오미자차를 권해드립니다. 단맛과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오미자차.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도 돕는다고 해요. 오미자차 역시도 잘 씻은 오미자의 물기를 뺀 후에 찬물에 10시간가량 담가 우려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미자의 신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려낸 물을 살짝 끓이면 된다고 하네요. 구기자차 역시 원기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복용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왕성해지고 또 세포의 노화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맛은 기본이고 좋은 향기까지 더해져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있는 차! 요즘 날씨도 으슬으슬한데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식후 뜨끈한 차 한 잔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올까요? 박혜경의 내게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두 곡 듣고 올게요. 박혜경의 내게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듣고 왔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세월과 함께 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변하면 안 되는 것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죠.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상식은 아니지만요. 요즘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는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 들어보셨나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클럽하우스 뭔지 아냐고 물었더니 골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음주 가무가 능한 분들이 모이는 클럽 이야기하는 거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그런 클럽이 아니고 SNS라고 합니다. 어떤 SNS인가 하고 봤더니 2020년 3월 출시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인싸들의 소셜미디어로 불리면서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을 일컫는 말이죠. 이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영상이나 글이 아닌 음성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과 초대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 폐쇄적인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소통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국내 연예인들 중에는 가수 쌈디, 태연 등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을 초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유명한 셀럽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클럽하우스 이용자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후기도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자, 잠시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조갑경 이정석의 사랑의 대화,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조갑경 이정석의 사랑의 대화에 이어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90년대 대표 미남 가수 이범학 씨, 몇 년 전 예능 프로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요. 그 여유 있는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범학 씨가 성동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성동기구 WSO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자면요. 양치는 식후 바로 하지 말고 최소 30분쯤 후에, 칫솔에 물을 묻히지 말고 해라, 이 정도였고요. 오늘은요. 저는 양치할 때 정말 단 한 번도 이걸 생각하면서 한 적이 없었는데요. 뭘까요? 바로 입안을 헹구는 물의 온도나 횟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치할 때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아닌 몸의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양치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의 물이죠.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헹구는 횟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를 깨끗이 씻어내야 구취나 착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10번 정도는 헹궈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치약 성분이 입에 남아있으면 개운한 느낌도 들고 또 시원한 느낌도 들어서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치약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많이 헹궈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양치 후에 바로 가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양치 후에 바로 가글을 하면 치약 속 계면 활성제랑 가글 속 염화물이 만나서 치아가 변색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바로 가글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점심 식사하시고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요. 30분쯤 후에 칫솔에 물을 묻히지 말고 따뜻한 물로 10번 이상 헹궈 볼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0년대 꽃미남 가수 하면 이분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리고 이현우의 꿈,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 한 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2월 졸업 시즌이죠.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졸업할 때를 생각해보면 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나오는 눈물을 꼭 참고 씩씩하게 졸업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 하면 생각나는 풍경도 있었죠. 밀가루도 던지고 책거리도 하고. 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했네요. 졸업식이 끝나면 동네 중국집은 만 원이 됐습니다. 졸업하면 짜장면 먹었어야 했으니까요.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도 짜장면 드시나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 졸업으로 정해봤습니다.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과 이지연의 졸업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산책길 배경음악 어떠셨나요?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게시물 하단 댓글창에 사연이랑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담아서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뮤직박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 박남정의 널 그리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양희애였습니다.